말년에 복이 있는 인간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인생의 말년에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나 요소는 다음과 같아요. 1. 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등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도 상대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노후에도 활동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긍정적인 인간관계, 가족, 친구, 동료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노후에 더큰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3. 재정적 준비와 계획. 자신의 재정을 잘 관리하고 노후를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걱정이 적어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결합되면 말년에 더 많은 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죠.